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하는 걸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성공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습니다. 여인상을 갈라테이아라 이름 짓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에 감동받은 여신 아프로디테가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1968년 하버드대학교 교수 로젠탈의 실험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는 입증됩니다. 실험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한 후에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 명단을 교사에게 전달하였고 교사들은 해당 학생들에게 기대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능뿐만 아니라 성적도 평균보다 높게 향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대상은 점점 더 나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질병과 좌절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패해도 격려하고 칭찬해 보세요. 긍정의 힘이 기적을 만듭니다. 스스로와 타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건 어떨까요?